같은데? 저체온증 공포 때문에 뭘 밖에서 오래 이렇게 쉴 수도 없고. 토끼는 잡아야 개체수가 주는 건데 아까 한 3마리 정도 남아있었어. 내가 총 여기 왔을 때 제일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토끼 개체수는 딱 4마리였단 말이야. 그러면 좀 있어야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면 붕괴 시스템이라는 게 얘네들이 이사 주기적으로 이사를 아 그건 좀 아닌 듯. 아 그러고 보니 나 처음 왔을 때 여기 있던 늑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도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 새끼를 낳았나? 첫째 우증 18%. 그새 뭐 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지쳤어요. 근데 뭐만 하면 맨날 지치고. 자 여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과연 여기가 저에게 어떤 즐거움을 줄지. 야, 딱 불쏘시개가 있구나. 아, 그래도 나뭇가지가 조금 없는데? 남 캐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내가 남자기 때문에 그건 불가해.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이번에 딱 쌈바가게 2시간만 딱 하자. 왜냐면 그럼 지금 뗄감이 없어서 안 돼. 우리 저체온증 때문에 열 효율을 빨리 올리겠습니다. 자 플러스 1도지. 자 올라간다 올라간다. 자 8도 7도 6도 자 5도. 이게 영상이 돼야 되거든. 아 근데 물을 만들어야 되네. 아 물 만들고 하자. 물 만들어야 되네. 아 물을 또 안 만들어. 2리터. 곰 잡음. 여기서 곰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 듯. 곰을 정확히 미간을 두 대 맞추고 다음날 다시 와야 돼. 곰을 추적해서는 답이 없고. 뭐지? 이거 말랐나? 아 잠깐만 나 물 얻었나? 얻었네. 그러면 이제 부시기 전에 2시간 23분 32분 부시는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영상 12도 됐고 부셔버려. 자 2시간만 자 딱 부시고 여기 봅니다. 1시간 55분 애매한데 하나 더. 2시간 3분 애매한데 하나 더. 2시간 10분 자 2시간 스타트. 뭐야 야 고기가 없어. 야 진짜 와 큰일 날 뻔했다. 야 고기 안 나와. 와 나 와 어떻게 한 마리 딱 죽으냐. 와 진짜 너무하네. 예, 한 마리 지금 주는 바람에. 아 그래도 이거라도 나왔으니까 다행이지. 이거라도 나왔으니까 진짜 다행이다. 자 물. 와 점점 안 나온다. 이제 이 호수 자체에서 안 나오는 것 같아. 허브차를 이제 함부로 마실 수는 없거든. 기절 직전이고. 자 나갑니다. 또 이거 바람이 불 것 같아. 어 봐봐 내가 늑대 두 마리 있다고 그랬지? 네 피로도 때문에 지금 뛰지 않고 저기를 둘러서 저쪽에 있는 집으로 갈 거야. 아 쟤네들 또 아까는 없더니 지금 출근해가지고. 23일째 와 쟤네들 저기 완전히 점령을 하고 있네. 또 한 마리 또 집 쪽으로 가가지고 애매한데.
그 나무의 가지는 뭐 그치거나 많아졌습니다. 맞바람이다. 피로도는 마장나네. 아 이거 마지막 피로상태 남겨놔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제 딱 갔는데 저 언덕이 갑자기 확 하고 튀어나오면 도망가야 되니까. 이쪽 집은 아까 뒤졌지. 28.74kg. 아 긴장 존나 때린다. 가지고 있는 음식이 부들게이지 1개. 아 저쪽 편에 부들게이지 내가 안 뒤졌구나. 그래 잘하면 잘하면 대박 칠 수가 있어. 저쪽에 부들게이지가 있어가지고 부들게이지로 살 수 있어 잘하면. 아무리 급해도 나뭇가지는 죽고 가야 된다. 재수없게 눈보라로도 만나면 이게 나의 유일한 희망이 될 거다. 아 여기 이렇게 나무가 많은데 이 나무를 팰 수가 없다니. 저 두 마리 벌써 개짓을 하는구나. 어, 저렇게 많은 나무가 있는데 저체온증 얼마야? 어 아직 저체온증 아니네. 어 아직 아니네. 피로상태만 조금 그렇고. 여기 집 두 군데에서 음식이 좀 나와주면 진짜 해군용 피코트 하나만 딱 나와줘도 와 환호성 지르겠다. 근데 해군용 피코트까지도 없습니다. 예,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파카가 가장 좋은 걸 거야 아마. 절대로 좋은 거 안 준다 여기서는. 패배자 녀석. 막 웃으면서 자고 있네. 봐봐 없다니까. 없어. 뭘 하려고 해도 없으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이거 눈보라인데? 어 이거 뭐야? 써미 쏘다 쏘냐? 그렇지. 귀중한 곳이 하나 나왔네. 어 나 23일째 지금 장갑 하나 못 구했습니다. 장갑이 나 장갑이 없어. 손실어 죽겠어. 이게 뭐냐 이게. 아 손 다 얼어. 허에 물건 해가지고 손이 얼어가지고 안 쓸어 죽겠다. 이제 희망이 없다. 어 저거 뭐지? 아 저거 아니구나. 먹을 거 좀 통조림 하나라도 내놔 이 자식들. 아 그래 오늘 그래도 방풍 자켓 얻은 바람에 그나마 이게 가장 큰 득템. 그래봤자 뭐 2도입니다 2도. 영하 30도에서 28도나 2도나 뭐 거기서 거기지 뭐. 어 제발 배낭에 맛있는 것이. 어? 저거 뭐야? 아 내가 헛것이 보였나? 결국 여기도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 도대체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의무가 뭐.. 이유가 뭐지? 그래도 이게 많은.. 잠깐 그만 너무 많이 먹고 있어. 너 음식 뭐 버려 막 흙 묻었어? 아니 이거 먹지마! 30일 남았지. 3시간 후 달이 뜬다. 피로 상태를 최악으로 만들어 놓는 거야. 몇 시간 걸리지? 1시간 57분. 좋아 존나 피로해. 좋아 여기 피로해야 돼. 자 이제 도끼를 좀 갈아야 됩니다. 건강 상태는 항상 이렇구나. 항상.
나비. 착하고 나발이고 연마 해야지 연마. 열심히 연마 숙련도를 올려야 된다. 도끼 내구도가 지금 아작났어. 와 그렇게 했는데도 45%밖에 안 돼. 어 이거 연마 숙련도가 안 되니까 갈아도 이게 소용이 없네. 야 진짜 헬이다. 옛날하고 비교해서 너무 안 되고 너무 빨리 달고 모든 게 다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자 침대에서 이제 5도지 그럼 플러스 5도에서 10도 올 거고 자는 열량만큼 딱 만들어주면 됩니다. 469를 일단 먹어. 여기서 살짝 먹는 살짝. 그만 됐어. 조금만 더 됐어. 1kg 남긴다. 468 남았지. 물 먹어. 많이 먹지 마. 아 이건 물은 채워야 된다. 9시간 자야 되니까. 아 뭐 이렇게 많이 먹었어. 열량이 9시간 자는데 675가 되고 10시간 자는데 750이야 9시간 끊어진다. 아 진짜 제대로 포식했네 얘. 아 저렇게 엄청 먹네 저거. 자 그래도 잠깐 그만. 됐지? 자 열량 475가 남았으니까 어차피 아침에 나가면 추울 거고 4시간을 더 5시간 5시간 자고 건강 상태를 일단 올린다. 버섯차? 버섯차는 지금 아끼는 거지. 저 100칼로리가 무슨 역할을 한다고 저게. 오 68% 건강 상태 68%. 자 이제 뭐 하느냐. 저 중간에 있는 이거 부셔야지. Oh, I need to find food. 이런 거 부셔야 된다. 이런 거 때려 부시고. 좋아. 얘는 좀 아사 좀 해도 돼. 자, 물도 이제 얼마 없네. Damn. So hungry. 존나이다. 와, 저 거리에서 달려온다 야. 그때가. 어, 뭐지? 도망가는 건데? 그럼 곰이 있다는 거야. 맞네, 곰이네. 퇴각하겠습니다. 나 봤나? 네, 퇴각하겠습니다. 저 곰도 있고 지금 늑대 세 마리입니다. 총 두 마리네. 늑대 두 마리, 곰 한 마리. 아, 세 마리인가? 네, 퇴각이야. 중앙 자체를 아예 가지를 못해 저거는. 네, 토끼 찾으러 가자. 현재 24일째입니다. 내가 그렇게 쉽게 죽을 줄 알아. 절대 죽지 않아. 곰이 늑대를 잡아주지 않아. 늑대가 곰을 두려워해서 도망갈 뿐. 곰이 달리는 속도가 늑대보다는 곰이 달리는 속도가 늑대보다 빠르지. 네, 설정상 여기는 어쨌든 곰이 제일 빠릅니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립니다. 오래 살고 있잖아.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의 여러가지 성원에 힘입어 불타는 10미닛을 아 좀 도와주십시오. 예. 태물대는 속도를 좀 줄여야 될 거 아니야. 온도 얼마지? 어? 영하 11도 오늘 웬일이지? 그럼 나에게 이런 성운을 안겨주시고 오늘 토끼가 살라나 모르겠다. 뭐 아슬아슬하게 다음 기회를 눌렀어? 더러나게 물이 이쁜 서여 아 이쁜 시어나 38,071호가 고맙다. 활 만들러 지금 못 간다. 아까 60몇 퍼센트였으면 활이 만들어지는데 하루 반이나 이틀은 필요할 거야. 그럼 결국 뭘 해야 된다? 낚시를 해야 된다. 오늘은 온도가 되게 낮지. 아 온도가 높지. 이 정도면
영하 9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거기다가 아까 그래서 지금 저거 많이 갖고 온 거거든. 그 장작을. 아 제발 토끼 한 마리. 나 토끼 장갑 나 만들어서 지금 그거 장갑 한번 나 껴봤으면 좋겠다. 나 토끼 장갑이 필요해. 토끼 장갑. 실제로 낚시 안 좋아하지. 아 안 걸렸네. 아 걸렸나? 오 걸렸다. 걸렸어. 그리고 덫이 부서지지 않았어. 1.1kg. 대단하군. 대단해. 아니야 이따위가 뭔 필요 있어. 차라리 저체온증 걸리고 말지. 좋아 걸렸나 저체온증. 42%. 이것도 다 나의 계산에 있었다. 자 저놈은 저는 곧 죽을 거야. 그러면 나머지 두 마리가 남았네. 새끼 넌, 넌 좆됐어. 내가 널 봤어. 내일 다시 온다. 예, 제가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지만 한 시간에 됐을 때 그 저체온이 얼마나 되는 건가 그거 다 알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웬만한 계산은 그래도 머리는 있는 사람이야. 머리는 폼으로 있겠니? 가끔 폼으로 있어서 그렇지. Man, I'm not sure I can carry much more. 야, 가끔 그렇게 폼으로 있어서 그렇지. 그 생각이라는 건 하는 사람입니다. 동물수 제한 있는 게 아니라 동물 잡으면 잡을수록 점점 없어져. 이제는 동물을 함부로 막 잡을 수가 없어. 깊은 마음으로 가자. 아 그래도 토끼 고기를 얻어가지고. 그런데 니네 생각해봐. 아 그냥 가기 좀 무엇하지 않아? 아 그러네. 아 좀 그러네. 낚시하고 가겠습니다. 야 진짜 이틀치 음식 한번 찾아보자. 이틀치 딱 한번 이틀치를 해봤자 무슨 맨날 하루살이도 아니고 이런 삶이 피곤하지 않아? 이 더러운 삶이 뭔가 이게 노름기가 있어. 아니 저기도 괜찮은데 자리가 저기 늑대가 저기 있어가지고 늑대 있는지 딱 보고 늑대 있으면 이거 딱 풀고 도들개이지인가? 그래 도들개이지구만. 와 또 죽으란 법 없네. 여기 도들개이지 엄청 많네. 이거 다 씹어먹으면 되겠다. 열량 150씩 주지. 내구도도 빵빵해가지고 얘네들이 쏠쏠. 자 저기는 활이 있으면 제... 마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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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의료 내구도 하라니. 제, 자, 자, 저기서 나오다니, 저기서 나오다니, 빨리 들어가 빨리. 지금 스팀백 맞았으니까 빨리 들어가야 돼. 빨리 못 들어가면 난 죽어. 와 저기서 나오다니, 7분이 살았어. 꿈에도 생각 못했다. 저기서 애가 있길래 나는 저기 가려고 그랬는데 의료 내구도 하락이 너무 큰데. 자 이쯤 멀어졌으니까 빨리 여기서 치료합니다. 상처 세근 가며 이걸로 치료까지 같이 맞고. 저체온증 의심이 70%니까 빨리 집으로 들어간다. 저체온증 의심이 지금 빨리 올라가는 게 의료 내구도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예, 의료 내구도 하락이 너무 컸고 아 이러면 이틀은 못 움직여. 욕심을 너무 과도하게 냈던 거야. 아, 부들개이지. 와 거기서 그 사이트에서 갑자기 튀어날지는 꿈에도 못 난. 대박이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덤빈다. 이제 자. 근데 저 늑대는 지금 칼방아 맞았기 때문에 내일 저 죽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일 식량은 문제 없는 거지. 근데 제가 도망갔던 방향 자체가 so 나머지 늑대가 있는 곳들이야. Tired. 자야겠는데? 이거 자야 된다. 조금 자야 된다. 5시간이니까 3시간은 자자. 피로 상태가 사망 직전이고 배고프고 얼어있고 4도네. 아, 이 새끼 참 운이 좋아. 결국 또 처먹네 이걸. 네, 밥은 먹고. 아, 그래도 살았어. 와, 진짜 그렇게 연타를 하는데도 3시간 225 4시간을 자야겠네. 300칼로리지? 물도 없어서 물을 만들고 다시 자야 됩니다. 저기서 7%에서 안 감았으면 아마 달리기가 안 돼갖고 제가 다시 돌아왔을걸? 자, 토끼 가죽. 자, 내장. 자, 말렸나? 84%. 너넨 죽었어, 오늘. 너넨 내가 이거 활 만드는 순간 다 죽여버릴 거다. 활 만드는 그 순간 니네는 이제 헬 되는 거야. 형은 자비가 없다. 아, 막 깜짝 놀랐네. 막 존나 두근거렸네. 와, 거기서 바로 사이드 탁 보는데 갑자기 내가 그거를 그 조명탄을 들고 있어도 이렇게 키는 데까지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건 못 막아. 아, 가슴 떨려 진짜. 아, 죽을 뻔했네. 그래도 부들개지 좀 얻어서 다행이다 야. 근데 조금 부들개지가 더 있단 말이야? 46분. 최대한 물을 많이 만든다. 허브차 티백은 이따 만들어야 되고 3.5리터 만들면 되겠지? 4리터 할 수 있겠는데? 네, 4리터가 되지. 아예 많이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토끼고기 굽고. 좋아. 토끼고기를 이제 구워. 자, 건강사대 21%니까 잘 때 앗살이. 자. 와, 저거 죽었으면 이제 늑대가 도망간 방향이 좀 애매해가지고 저걸 어떻게 하지? 그리고 0.5 이것도 다 껴야지. 예, 토끼고기는 열량이 얼마 안됩니다. 500밖에 안돼서 그것 때문에 다 먹고 자야 될거야 아마. 자, 이러면 이거는 이제 다 계산을 해야 돼. 내일 어떻게 할지. 내일 눈보라가 만약에 또 오면은 그러면 또 미치거든. 자, 허브차 티백도 이제 없습니다. 자, 허브차 티백을 먹고 수면 보너스를 받아서 빨리 빨리 해야 돼. 허브차 티백이 이제 한 두 개인가 있을 거야. 두 개 있나? 아, 두 개 있네. 이거 진짜 껴야 되네, 이러면. 자, 뒤를 안 돌아보는 플레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치의 음식이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 하루 먹으면 끝나는 거지. 32. 자, 495. 자, 물을 먹고. 자, 허브티에서 110. 이러면 총 몇 개야? 600 정도가 되네. 600, 632. 그러면 1시간, 2시간, 3시간? 8시간. 8시간을 자면 되네. 자자. 커피가 수면 보너스 아니냐고? 커피 먹으면 잠 안 오지 않냐? 수면 보너스는 이거 아니야? 48%. 와, 23일째인데 지금 25일째입니다. 24일째 출혈하고 상처 세균 감염 걸렸지. 25일날 지금. 자, 25일째. 저 표기는 볼 필요 없어. 예, 저 표기는 그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시간 분 단위로 그 시간 단위로 따져가지고 그런 거고.
25일째. 그러면 토끼도